의료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채윤 씨가 구속됐다.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의 피부가 제일 좋은. 가장 부수셔서. 특검은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확보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윤인데요. 저희 YJ 코스 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짤 일이 더 많은데.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로텔 그 음식당의 예, 예.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고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안종범 전 수석뿐만이 아니었다. 박채윤 대표가 뭐 뇌물 준 적 있으십니까?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도 특검에서 박채윤 씨가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박채윤 씨는 2014년 2월 이후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다. 그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는 메이커도 못 입고 뭐도 못 입는데 되게 궁금한 게 많대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어요. 뭐 메이크업 사태하면 어디 얼굴을 들을 수 없대. 근데 아우 대표님은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 세세한 여성용품들 그런 거 하면서 아 뭐 이렇게 밖에 세상에 이렇게 종류 많네요. 이러면서 대통령과 박채윤 씨의 첫 만남 직후부터 안종범, 정호성 등 청와대 관계자가 김영재 원장 사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저도 이제 교도소 가서 정호성 씨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김영재 원장을 챙기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그랬더니 한 번 받았다라고 최소한 한 번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권력 실세인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에게 조그만 일개 성형외과를 챙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을 정도면 사실 대통령이 직접 조원동 수석이나 또는 안종범 수석에게 챙기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청와대가 김영재 의원을 어떻게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유엔지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성형외과가 꼈는데 그 성형외과가 그 김영재 성형외과가 아니고 여기서 한국에서 내가 이름 까먹었어. 근데 뭐 유명한 그 성형외과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특히 부속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부속실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측의 중국 진출을 위해 김장수 중국 대사도 소개시켜 주었다. 안종범 수석에서 소개시켜 주셨고 중국이 큰데 본인 김장수 대사님이랑 잘 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김 대사님 뭐 해주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파트너들이 있으면 저희가 합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가시고 그다음 끝이에요. 김영재 원장 측 사업 관련 경쟁 업체에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허 문제로 김영재 의원 측에게 고소당한 이모 씨. 각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수사를 받느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2014년 4월경에 그 세관 특수조사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나오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3일을 조사받으면서 연달아 3일을. 그래서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각자 독자적인 자신들의 업무에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특허 침해 심판이나 소송이라든지 그런 일반 절차에 비춰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만약 특허를 침해당한 입장이 되면 제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똑같은 요청을 한다면 그 기관들이 다 일을 해줄까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조사할까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압수수색하러 나올까요? 의료농단 관련 첫 구속자가 된 박채윤 씨. 비선 의료 실세에 대한 특혜 논란, 이제
그 진실은 드러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는 얘기가 있고 거기는 식당이잖아. 나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거기는 식당 루트가 네.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한번 조금 뭐 단추를 누르면 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파만파가 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충성 경쟁하려고. 네네. 아 저런 게 있으니까 뭐 한 건수라도 물어가지고 가야 되거든. 네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 청와대 참모들과도 소통하지 않았던 불통과 독단. 참모들에겐 많은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관심 사항, 그 한 가지 이유면 충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쟁을 하듯 대통령의 비선 의료 실세들을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김영재 의원을 밀어준 또 다른 사람들. 이병석 증인이 주치의로서 김영재 증인을 최순실에게 소개를 해줬다. 네,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서창석 병원장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두 주치의가 김영재 의원 측에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 최고 엘리트, 대통령 주치. 대통령의 의사들은 비선 의료 실세와 무엇을 주고받았나. 지난주 화요일, 드디어 그와 마주쳤다. 이씨 힐소 사. 아 예. 그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 그거요? 국립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주치의였고 주치의 사임 직후 서울대병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두 달여간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해왔다. 에이 나는 특검 가서 얘기할 거. 어차피 특검 가야 되니까. 그 의료농단 사태. 서창석 원장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 끝내 그는 인터뷰를 거절한 채 떠나버렸다. 한국 의료계 최고 엘리트 집단. 한국 최고 국립대학병원.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권위와 위상. 그 빛나는 명예의 베일 속에 벌어진 의료농단 의혹. 제가 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오병이... 제가 알고 이로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 오병희 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중간 교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다음 안종범 수석 비서관과 같이 전화를 했어요. 방금 또 서창석 주치의께서 위에서 관심 청와대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진행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과정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서 교수는 불임 시험관하기가 주전공이다. 이병석 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여자가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산부인과가 가는 게 맞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오케이 하고. 서창석 원장이 오히려 좀 뜬금포 같은 주치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왜냐하면 본원에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꼭 그렇게 갔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부터 문제가 좀 왜 저 사람이지? 2014년 9월경 청와대 비서실에서 서울대 병원 측에 대통령 주치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 측이 몇몇 소속 의사들을 추천했다. 그런데 그때 원장이 오병희 원장이었을 거예요. 오병희 원장이 내과 그냥도 내과니까 또 그리고 평균 내과 했으니까 내과가 해야지 왜 선배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의사 중심으로 서른 명 추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창석 교수는 없었다고. 네 없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연락이 온 거니까. 청와대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분이 오병희 원장으로서는 생각 못했던 사람이죠. 대통령 주치의 임명 작업은 청와대 비서실 소관.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이었다. 한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주치의 결정 후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병희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기춘 실장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저기 약간 그 윗분의 뜻이 그 서창석이다 그런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다. 내 뜻이 아니다. 김기춘 실장이 나도 몰라. 김기춘이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서창석이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올린 명단은 아니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오병희 원장이 저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서창석 원장 측에 누가 그를 대통령 주치의로 추천했는지 물었다. 그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요. 본인도 청와대 들어가서 본인도 궁금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본인도 너무 궁금하다고 그게 제가 수도 없었어요. 과거에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으신가요? 없으실걸요? 제가 알기는 없어요. 집안이 뭐 경상도도 아니고 아까 사람도 대만 사람도 대통령 특징이 궁금한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답니다. 서창석 원장도 혹시 이게 앞으로 교체가 되는 책에 명령을 잘 되죠. 그렇게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후인 2015년 4월경 서창석 주치의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에게 전화를 했다. 갑자기 서울대 서창석 교수님이라고 그리고 산부인과 교수님이라서 이게 뭐지 정말 그 저는 전혀 인폼이 없어서 전화 오셔서 그 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원장님 그럼 서창석 병원장께서 왜 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신 거고 왜 원장님께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죠. 그거 저 서창석 원장님한테 한번 누구가 전화를 해서 했는지 저 그거는 좀 알고 싶거든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김영재 리프팅실.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교수는 왜 갑자기 미용 시술 리프팅실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 지난해 11월 26일 서창석 원장의 기자회견. 최순실 씨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기 최순실 씨는 제가 진짜 본 적이 없고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대학의 이 교수님의 연락은 안 받으셨습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 대학의 이 교수란 순천향대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다. 최순실과 최순덕을 진료했던 부인과 의사고요. 네. 혹시 이 교수님한테 연락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해봐도 없어요. 저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에게 김영재 실 관련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던 서창석 원장. 그로부터 18일 뒤에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서창석 원장은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른 주장을 했다. 이임순 교수가 김영재 실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제가 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짧게 제가 2015년 4월에 박재윤 대표를 이임순 교수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연결을 해줬고요. 그런데 왜 증언을 바꿉니까? 이임순의 소개로 알았다고. 아, 그거요? 네.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났고요. 기억이 안 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좋습니다. 네. 청문회 이후 우리에게 서면으로 보낸 답변서에서는 이임순 교수가 첫 소개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영재 실 관련 부탁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했다. 절친한 사이였다는 서창석 원장과 이임순 교수는 청문회에서 김영재 씨를 두고 끝없는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창석 증인에게 전화를 한 적 없다고 그랬죠? 네, 전화를 한 적 없습니다. 전화한 적 없습니까? 네. 서창석 증인?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대표가 갈 텐데 실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조치해 주시라고. 이임순 증인, 박채윤 씨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드러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주치의 하마평에도 올랐던 이임순 교수. 이임순 교수는 최순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출산을 할 때 제주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운만할 때는 없었어요, 그분이. 그럼 언제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잠깐 얼굴 보기는 했어요. 아, 다음 날? 네. 뭐 본인이 뭐 순천향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거기 그 집안에 무슨 주치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굉장한 어떤 어떤 뭐 재벌 집안의 뭐 주치인가 보다 이런 정도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한 이임순 교수. 순천향병원으로 찾아가봤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이임순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사실 하시면 할게요. 저쪽은 소창동 원장님은 김영재 진료실 원장님께서 소개시켰다고 하거든요. 이 맞나요, 그러면? 오히려 중앙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 소개시킨 적이 없어요? 네. 그 서창동 원장님은 수차례 전화까지 하셔서 복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원장님? 이임순 교수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서창석 당시 주치의는 대체 누구의 요청으로 김영재 원장 측에 전화를 했을까? 이임순 교수님이나 남쪽 취재를 해봤는데 또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에이, 나는 특검 가서 얘기할 거야. 어차피 특검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리 이임순 교수님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그 형만 특검 가고 하시려고. 전화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다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 어떻게 이제 지금 와서 무슨 거짓말하겠어요, 잡혀가려고.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은 박채윤 씨와의 통화 후 김영재 리프팅 시위를 분당 서울대병원 한 성형외과 교수에게 소개했다. 담당 서예가 교수가 저희 집어던져 싶어서 그래서 저희도 끝나고 서욱 교수님한테 아니 저희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사기치지 그래서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무슨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나가요 또 그 사람도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당시 김영재 씨를 본 의사에게 물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그 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는 원래 실을 잘 안 쓰는 성형외과자라서 네네. 별 관심이 없었고 사실. 아, 그 실 보셨을 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원래 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의사에게 퇴짜를 맞은 김영재 씨. 그러자 서창석 당시 주치의는 서울대병원 본원 성형외과 교수를 다시 소개시켜 주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에서 그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이런 시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한번 만나보셔. 그것도 특혜라 그러면 특혜인가? 모르겠어. 주치 시절 김영재 시를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소개한 서창석 원장. 김영재 시일이 서울대병원 진료 재료로 최종 등록된 것은 서창석 병원장 취임 이후의 일이다. 특히 그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는 자타공인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료 재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쪽의 마케팅을 스스로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에도 들어간 제품이다 그러면 일단 다른 병원들은 좋은 거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김영재 씨에 대해 특이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실에 들어오려는데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모양인지 시계탑에서 자꾸 전화 온다.
시계탑, 서울대 병원장실을 뜻하는 말이다. 즉 김영재 씨 등록과 관련 서창석 병원장실에 전화를 받았다는 것. 보통 보면은 병원장실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성형외과에 이제 물품 하나 들어오는 걸 병원장이 이제 왜 안 들어오느냐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죠. 전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형외과 한 교수도 서창석 병원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거는 병원장이 된 다음에 그 여름쯤에 나한테 어떻게 됐냐고 병원장한테 딱 관련해서 딱 전화 왔던 건데 그걸 전부야. 병원장님이 그 어떻게 됐냐고 확인을 직접 하신 거네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창석 병원장님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문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니. 없죠. 그게 유일한 거고. 나한테. 예, 네, 그러니까. 서창석 원장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잘 아는 교수에게 부탁을 받고 성심껏 조치했을 뿐이며 성형외과 교수에게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등록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우리는 한 의료기기 중소업체 대표와 만났다. 김영재 씨 일이 서울대 진료 재료로 등록된 것을 어떻게 봤을까? 의료 품목을 만들고 판매한 회사의 대표로 봤을 때 아 저렇게 좀 쉽게 대학병원이랑 거래를 했으면은 얼마나 편할까? 전국의 중소기업 의료 업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빅5 내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아 정말 저희가 느끼는 건 뭐 상실감, 박탈감 이런 거 아닐까? 서창석 원장은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덩샤오핑의 딸 덕룡 여사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 했었기 때문. 서울대병원에서는 외래 진료 의사를 위촉할 때 외래 진료 의사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 운영회에서 심의 없이 이제 위촉이 된 경우는 두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확인한 게 서울대병원의 긴 역사상 그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 김영재 의원이라던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행정 절차상의 서류가 미비한 점은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받은 8명 중에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김영재 증인이 유일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상으로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너무나 좀 그 국익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의대 학생들을 만났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대병원에 붙었던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이다. 서울대 의대 간호대 재학생 101명이 기명한 대자보의 제목은 서창석 병원장께 드리는 편지였다. 권력과 외압을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 네, 이런 거. 병원장님 답변은 이제 뭐 중국인 VIP 이야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발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중국인 VIP 한 명 혹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덕성과 규칙과 법률은 다 어겨져도 된다는 말밖에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서울대병원이 소수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기능하며 의료 게이트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서창석 병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자정하지 않고 그저 두고 보는 게 오히려 의사로서 혹은 향후 의사가 될 의대생으로서 부끄러운 자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서울 인사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서울대병원 청와대 관계자 7명이 모였다. 폭탄주가 돌면서 대부분 거나하게 취했다는 자리. 당시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 서울대병원 간부인 모 교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거기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처남 박휘준 씨가 동석했다. 그리고 서창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도 함께였다. 김영재 원장 측과 서울대 병원 간 MOU, 즉 업무 협약이 추진되던 중이었다.
김영재 원장 측은 서울대 병원에 미용 시술 관련 임상 실습 센터를 요구했다. 업무 협약 추진 중모인 청와대와 서울대 병원 관계자들은 시종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박채윤 대표 측은 자신들이 서울대병원의 일원이 되는 신고식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무슨 서울대에 뭐 한 식구가 되는 신고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만한 거에다 누룽지도 막 머리에 쓰고 막 소매 먹고 막 그러면서 과의 구분을 없이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저희 앞에서. 지난 국조특위 청문회 그 MOU 추진 과정에 관련해 서울대병원 전현직 병원장 간의 진실 공방이 있었다. 또 서창석 주치의께서 위에서 관심 청와대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진행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도 오병희 원장님께서는 당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을 받아가지고 실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테 서창 오병희 병원장에게 윗선의 뜻이 있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걸 제가 믿어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오병희 병원장한테 윗선의 뜻이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재 원장 측과 서울대 병원 간의 MOU가 청와대의 관심 사항임을 확인한 뒤에도 오병희 원장은 결정을 미루며 검토를 거듭했다고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박채윤 대표에게 안종범 수석과 오병희 병원장 간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진수님이 딴 데는 다 빼고 우리 병원장님만 부르시는 거 아니면 박채윤 대표를 같이 부르든가 청와대를 불러내시고 아, 네. 저 원장님에게 잘 도와줘서 고맙다. 네. 이왕 짓는 거 좀 번듯하게 쳐서 예. 이 중동에 우리 저거한테 도둑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콩크리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말씀 하면 된다니까. 아 근데 교수님 제가 뭐 수석님한테 그렇게 뭐 말할 군번이야 말이죠. 내가 수석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와야 내가 서창석 교수한테도 부탁을 할 텐데. 네. 그러나 결국 김영재 측과 서울대 병원 간의 MOU는 백지화됐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 집통보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된다. 짜는 거죠. 이건 뭐 조그만 회사가 동작병원하고 똑같이 뭐 예약 못하다 한다. 그러니까 짜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 있고 이미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구나라고 신을 하는 거죠. 오병희 전 원장 측은 김영재 측과의 MOU를 반대했던 것이 병원장 연임 실패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병원과 김영재 측이 MOU 추진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창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이 이메일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주치의이자 산부인과 주임 교수는 왜 김영재 측과 서울대병원 사업에 관심을 가졌을까? 서창석 원장 스스로도 대통령 주치의 시절엔 서울대병원 사업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런데 서창석 교수는 2016년 2월 25일 대통령 주치의를 사임하고 서울대병원 17대 병원장에 출마했다. 병원장 선출을 앞두고 공공연히 나돌던 소문이 현실화됐다. 하나 주치를 해서 청와대에서 잘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이나 이제 사람들은 막 그 은연 중에 그 뭐지 주치가 됐으니까 얘 혹시 병원장에도 나오나 그런 소문들은 있었어. 근데 정보표가 몇 표인데 그거는 당연히 누구든지 뭐 그 뭐지 정보표가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끼리는 정보에 잘 보이는 사람이 되겠지 뭐 사람. 서울대 병원장은 우선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2배수로 선출한다.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과 학장들,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사회이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대통령 주치의를 하다 말고 그만두고 나서 병원장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건 완전히 청와대에 힘을 얻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해도 너무 뻔뻔하다. 좀
그런 얘기를 한 교수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옛날에도 뭐 마찬가지로 다 누구한테 하든 줄 서가지고 된 사람들이니까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그전에는 좀 가리고 하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 그냥 오픈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불편해했죠. 서울대 병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 병원장이 된 것. 서창석 주치의가 병원장에 출마하기 전엔 오병희 당시 병원장의 연임설이 유력했다. 주치의하고 있는데 내가 병원장 나가겠다고 서평하겠습니다.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찮아요. 당시죠. 오병희 원장이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또 뭐야? 이상하네. 그때 되게 부담했겠죠. 네. 근데 그 주치의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청와대 뒤에 이 라인 없이 나오겠어요. 이게? 오병현 장은 이제 혼자 놀랐겠지. 이런 게 어딨어. 응?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어딨냐고. 주치의가 하다가 병원장 가고 어딨냐. 오병희 병원장도 그렇고 서창석 병원장도 그렇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김영재 의원의 그 김영재 선생님의 그 개인 회사의 뒤를 봐주려고 했을까? 그건 당연히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국가중앙의료원의 그 수장들이 일개 비선의 그 개인 어떤 피부 성형 하는 의사의 뒤를 봐주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국격하고도 관련이 있고 중앙의료원의 권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다 문책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지난주 화요일 서울대 의대에서는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가 있었다.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는 의대 3학년 학생들에게 선배 의사들이 화이트 코트, 즉 의사 가운을 입혀주는 의식이다. 예비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 그런데 서창석 병원장이 행사장에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장 서창석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스승이나 선배 의사들의 잘못된 반응이나 관습을 본인도 모르게 답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누가 보아도 나쁜 습관에 빠진 의사들을 드러내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의로서 최고의 영예라는 대통령 주치의가 된 의사 서창석.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의 수장이 된 의사 서창석. 의사 서창석의 그런 남다른 성공과 출세가 후배 의료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김대중 대통령 때를 제외하곤 대통령 주치의는 대대로 서울대병원이 배출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주치의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배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주치의, 이병석 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 2014년 8월 주치의를 사임한 뒤 지난해 병원장에 선임됐다. 이병석 그 증인께서는 어떻게 최순실을 만났어요? 한 5, 6년 전에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세브란스로요? 예. 이병석 증인이 주치의로서 김영재 증인을 최순실에게 소개를 해줬다. 네,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찾아가 보라는 게 소개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병석 원장은 왜 최순실을 김영재에게 소개시켜 주었을까? 이병석 원장이 지난 두어 달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마침내 수락했다. 지난주 금요일 인터뷰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장실에 갔다. 그런데 이병석 원장이 없었다. 아니 뵙기로는 했죠. 사실 2시에 뵙기로. 예. 아니,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 뭐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못 하시겠다고 정식으로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가 인터뷰가 안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저희를 혹시 피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홍보팀 관계자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병원장님은
수능할 거는 특별해서 다 수능했다. 인사들만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예 만나주지 못하신 건가요? 네. 소개하실 때 땡겨니 그리고 만났을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으로 답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지금 즉시 서면 질문지를 보냈지만 이병석 원장은 이번엔 서면으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원장은 2013년 초 김영재 원장 부부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부인하고 김 원장이 나 대단한 사람이다. 청와대 계속 그 청와대하고 연결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고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난 뒤 이제 부담이 되니까 더 이상 전혀 얘기를 안 했다. 겁이 날 만큼 김영재 의원 측에 부담스러웠다는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원장. 그런데 이병석 원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최순실에게 김영재 의원을 소개시켜주었다. 왜 하필 김영재 의원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 붙여지고 하는데 씨를 넣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이병석 선생님이 김영재뿐만 아니라 뭐 등등 몇 사람을 추천을 해줬다. 그런데 이병석 원장 얘기는 내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기억 모르지만 네다섯 군데를 추천을 해줬다. 그리고 끝. 근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셨다면서요? 내가 주치의로서 그 사람을 만나기에는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능력하고 주치의라는 대통령하고 딱 그 신분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병석 원장에게 실리프팅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최순실. 최순실은 실제 김영재 의원을 찾아와 실리프팅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영재 원장 측은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소위 김영재 실 때문에 이병석 당시 주치의 측과 승강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가 된 뒤 같은 병원 정기한 교수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로 위촉됐다. 그런데 김영재 의원 측은 정기한 교수가 임상시험도 하기 전인 김영재 실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그 청와대 자문의가 됐는데 이거를 부여 씨한테 소개를 했다. 그래서 저 귀로 뭘 소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VIP가 이쪽 얼굴 다친 것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도 있고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실을 하는 게 딱 좋았어요. 아니 교수님 지금 임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분 무슨 말씀이시냐고 펄펄 뛰었더니 아 이거 돼야 다 좋은 거라고. 정기현 교수가 그 처음에 임상 2012년 말에 만나고 그리고 임상 시험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실인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본인 먼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 정기현 교수는 그 이후 2014년 1월부터 김영재 실로 실리프팅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는 임상시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 임상 선생님께서 임상시술을 하는 그 케이스,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마지막 임상실험을 하셨던 분의 마지막 경과를 봐야 종결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기현 교수님께서 그 시술을 자체를 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만에 끝내주셨어요. 김영재 의원과 관련 사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들. 그중엔 김영재 원장 처남이 운영하는 존 제이콥스사의 화장품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다. 그런데 이 존 제이콥스사의 화장품을 처음 대통령 측에 전달한 이가 바로 대통령의 피부 자문이 정기현 교수였다고 한다. 정기현 교수님께서 2013년도 4월경에 그 저희에게 그 그러니까는
저희 화장품을 대통령님께 소개를 하겠다. 근데 소개를 할 때 첫 번째 거기에 오래된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써보고 좋으면 대통령이 쓰실 거다. 그러면서 두 세트를 먼저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한 다섯 세트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궁금해서 지금 집사가 누굴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누구이신데 그러니까 아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뭐 되지 않나 뭐 하는 거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집사님의 별명이 되지 않나. 그렇다고요. 오래된 집사는 최순실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에게 제이플러스 화장품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화장품을 사용한 건 맞죠? 제가 그 대통령께 한 번을 전달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걸 그 김영재 원장께서 저한테 선물로 좀 주셔가지고 제가 주치의로 있을 때 뭐 보습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갖다 드리면서 그것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청문회 때와는 또 다른 주장을 했다. 그거에 세트가 꽤 괜찮게 디자인이 된 걸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다른 것까지 합해서 보습제하고 여러 다른 데 그거까지 합쳐서 들고 가가지고 그게 의무실장한테 줬고 김원호. 예, 의무실장한테 줬고 의무실장이 그걸 전달을 했다. 내가 직접 들고 와서 이걸 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대통령에게 소개했던 존 제이콥스사의 화장품. 2016년 청와대 서울 선물로 지정돼 주한 공관 기관장들에게 보내졌다. 아주 큰 혜택이죠. 청와대에서 이걸 2016년, 2015년도에 서울 선물로 청와대 선정해서 활용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미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검증이 다 끝난 제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구매할 수 있죠. 네. 말이 안 되는 일반인들이 일반 기업이 가서 그 청와대 납품하고 청와대 문제는 갈 수 있습니다. 절대 말이 안 되죠. 청와대 서울 선물로 지정된 이후 석 달 뒤엔 신세계 면세점에 다섯 달 뒤엔 신라 면세점에도 입성했다. 한 화장품 업체 사장은 면세점 입점을 위해 1년 반째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저희가 쉽게 입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화장품 한두 개라도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이런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저희 여태까지 일했던 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서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저희 임직원들이 굉장히 자멸감이 많이 꺾였죠. 사업할 수 있는 의지를 많이 꺾이는 거죠. 김영재 의원에 대한 특혜를 지원해버린 셈이 되고만 대통령 주치의들. 이 주치의, 특히 이제 대통령 주치의나 이제 자문의, 이건 좀 의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꿈일 수도 있죠. 누구나 다 해보고 싶은. 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어의라고 표현을 해놔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과 학문적인 뭐 이런 존경, 인간적인 존경, 덕망 뭐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는 자리이고 뭐 저도 의사지만 해보고 싶은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묵묵하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뭔가를 책임져야 될 그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선 의료 실세들의 의료 농단. 대통령 주치의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이병석 증인. 2013년 9월 대통령 혈액 채취 및 반출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실한테 지난번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이병석 증인은 알으셨습니까?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치의 임명되기 전에 관저로 들어가서 2, 3차례 지금 진료한 것 같다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주사, 피하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어떤 주사입니까? 라인액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를 피하 주사했습니다. 태반 주사? 네. 대통령 주치의는 배석도 못하고 자문의가 단독으로 그러면 대통령을 진료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자, 자기가 맡은 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무언가의 의료를 받게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주치의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비선 의료 농단에 대한 전직 주치의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 주치의였던 허갑범 박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거는요.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치의 됐을 때 나는 대통령께 꼭 드린 말씀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이 무슨 보약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근데 다행히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의사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잘 이걸 하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방 주치의였던 신현대 박사. 예, 그래서 이제 약도 가지고 농약이라든지 표백기라든지 이런 거 다 독성 검사 다 실어하고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침 놓고 침 놓을 때는 꼭 또 옆에는 그 저 뭐 의무 실장이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됐다 오늘 내 혼자 해도 된다 이래도 의무실 꼭 따로 들으니 그게 의무야. 자기 옆에 붙어가 봐야 돼. 내가 침 넣을 때 침 넣을 때 거들어주고 뽑아도 주고 개수도 세어주고 10개 나도 10개를 정확하게 뽑아 세어봅니다. 혹시 한 개 덜 뽑았는가 이랬어.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어야 할 대통령 주치의들조차 권력과 이익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젊은 의사들, 전공인, 인턴, 대표 대한전공협의회장 기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국정농단에 이제 많이 연루가 돼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젊은 사수 굉장히 안타까웠고 정말 제 주변에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하게 일하는 제 동료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같이 의료계 전체가 같이 매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의료가 누군가의 편의가 아닌 모두의 선의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대통령의 비선 의료 실세 김영재 부부. 그들의 농단은 그 끝이 어디일까? 그들과의 관계 덕분에 대통령의 주치의들이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이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